자, 청룡이 오늘 국화 2의 6이네요. 네. 오케이, 클래스 카드 과제 가봐야겠습니다. 국화 2의 6. 과연 내용, 어떤 내용이든가요? 소개하는 거 아니야? 네. 누구 소개하는데? 자신의 친구들 소개하고 있죠. 네.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는 뭐 나이가 같아야지,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같아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해외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친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Okay, 그래서 시작. My friends. Okay, my friends. My friends. Okay, 쓰기 시험 맞았나요? 아마? 아마 맞았네요? Okay. 잠시 아닌가? 오케이. 느낌이 자, 친구인데 이름이 뭐야? 안 되는데? 이 친구요? 이 친구 이름은? 프레드. 프레드죠. 프레드 소개하는 것 같아요. 프레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 왜라고 얘기하고 있어?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 누구? 어떻게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누구? 프레드가 누구다! 라고 아니요. 얘기하는 문장인가요? 네. 여기서 이 문장은? Fred is funny. Fred is funny? Fred is a funny. 아. F면 F답게. 뭐? Fred is funny. 윈니가 안 했어요. 안 돼? F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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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d is funny. 오케이. 그래서 funny의 뜻은 뭐죠? 뜻이요? 웃기. 웃기야? 웃기. 재미있는. 웃긴, 재미있는,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예, 그래서 앞에 이거 있죠. 프레드는 안 만길어봤자 He. 남자 이름이죠. 네. He is funny 하고 같은 규칙, 문법. 그럼 이대로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he? 아닌 것 같기도 네, 웃긴 재미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하고 그래서 funn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How is he? is 누가 니 맘대로 안 만길어봤자래? 아 How is 안 만길어봤자 하지 말래. How is he 하려고 했는데 he 자리에다가 안 만길어봤자 안한거 넣으면 되겠네. How is 아 좋네. 읽어보세요. How is Fred? 무슨 뜻일까? Fred는 어떤 Fred 어떤지 묻고 있죠. 눈? 그랬더니 네. 어떻대요? 웃기 웃기지요. 되죠. 그래서 Fred is funny는 Fred가 누군지 얘기하는 거야,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야, 어떤지 얘기하는 거야, 언젠지 얘기하는 거야, 어딘지 얘기하는 거야, 왠지 얘기하는 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 어떤? 프레드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누군가를 소개하려면 어찌 사람인지 소개해야 돼? 무엇 사람인지 소개해야 돼?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야 돼?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야 물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돼. 어디에 사는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떻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됐습니까? 왜 한숨 쉬고 난리야? 됐습니까? 앞날이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프레드를 안만 길어봤자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웃기다는 걸 그냥 웃기지 않고 좀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 문장이 He is very funny. It's very funny. 됐습니까? He is very funny. He는 뭐 대신 왔고? He는 Fred? Fred 대신 왔고. 오케이. Funny는 아까랑 똑같은, 아이고, 웃긴이라는 무슨 씨인데,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결국 비동사가 뭐가 끼어들긴 했지만 비동사 있으니까 네. 웃기다가 되고 있고요. 그럼 very의 뜻은 뭐야? Very요? 매우. 이건 무슨 씨일까요? 앞집이? 갑자기 시작. 아닌가 봐.
그 방 안에 In the room. In the room. 이거 앞뒤로 쓰죠. 아. 자, 시 무슨 시 있어? 제일 중요한 하다 시. 네,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무엇인지 얘기해주는 이름 시. 이름 시. 그 다음 어떤 시. 어떤 시. 그 다음 앞제비 시. 그거 하기 전에 있어요? 강조 시. 오, 좋은 말이었어. 강조 시, 맞아. 강조 시야. 아, 어찌 시구나. 어찌 시. 그래서 베리는 무슨 시다? 어찌 시. 어찌 시다. 어찌 웃긴다고? 매우. 오케이. 어찌 시 하는 일을 어찌 어떤 해서 어떤 시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어찌 하다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지 느리게 걷는다. 빠르게 달린다.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very funny의 뜻은 결국 뭐고? 매우 웃긴. 매우 웃긴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매우 웃기는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떠니야, 어떻게야, 왜야, 뭐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매우 웃긴 어떤, 어떻게? 바뀔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한 가지 질문인데 뭐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냐? Why people save money in big banks? We will answer that. 앞집시가 들어오니까 바뀌더라고. Was a little boy and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One day he bought a piglet.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Then Wilbur sold the pig and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뭔가 내 머리에 있는 정보가 날아갈 것 같아. Very funny. 이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어떻게? 어떤이라고 물어도 되고 어떻게 해서 매우, 자, 매우 웃긴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매우 웃긴 사람 됐어. 그치? 어떤 사람이라고? 매우 웃긴 사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얘는 그냥 얘를 꾸며주고 주인공은 얘고 얘 어떤 시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 얘는 얘를 강조하려고 왔다며. 네. 어떤 사람이라고? 매우 웃긴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몇 개 틀렸지 우리 민철이는? 몇 개 틀렸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How is it? 그렇죠. 그러니까 딱밤 좀 맞고 정신 차리고 개코나 뭐 자만심 좀 가지지 마시고 하나 틀렸습니다. 찾아서 고치세요. 그래서 그는 어떻니? How is Fred? How is he? Very funny. How is he? 야, Fred 어때? 엄청 웃겨. 이러고 있잖아 지금.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친구 Fred 소개했고요. Fred는 어떤 친구다? 웃긴 친구다. Very funny한 친구다. 오케이, 다음 사람 나옵니다. Kathy is kind. Kathy라고 읽습니다, 원래는. Kathy. 오케이, 그래서 kind의 뜻은? 친절한. 친절이란 단어도 있겠죠. 친절은 무슨 시일까요? 이름씨? 그렇죠. 영어로는 읽어볼까요? 뭐지 저거? 뭐, 너 파닉스 다 배웠어. 파닉스 이렇게 써먹는 거지 뭐. 장롱 안에다가 집어넣을래? 니 파닉스? 맞든 틀리든 읽는 게 파닉스 아니던가요? Kindness. 그래, kindness. 됐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름 씨면은 항상 따져봐야 되는 거 있지 않나? 뭐 따져봐야 되지 이름 씨? 어? 어, 백민철 씨, 이름 씨는 뭘 꼭 따져봐야 돼? 문장 속에 사용하기 전에 이름 씨는 뭐를 꼭 따져봐야 되냐고. 영어의 이름 씨. 너도 몰라? 어? 너도 몰라?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쓰기 전에 꼭 따져봐야 되는 건 뭐야? 몰라요? 뭐 고쳤어?
그래, 이놈 시키야. 뭔 빌리지야. 빌라지지, 빌라지. 빌라지에 살아, 빌라지. 그래서 빌라야, 빌라. 네? 그렇죠. 뭐, 이놈 씨는 뭘 꼭 따져야 된다고?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장 속에 쓰기 전에 꼭 따져야 된다. 했어, 안 했어, 박정경 씨. 어, 제가? 했어. 그러면, kindness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름 씨 맞는데 셀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 말은 이렇게도 안 쓰고, 이렇게도 쓸 수가, 어이구야, S 도대체 몇 개나 붙여야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친절. 어떤, 어떻게? 어떤 아니면 어떻게 둘 중 하나지. 아, 어떤. 그렇죠. 근데 물론 영어에는 어떤도 그 단어 쓰고 어떻게도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어? 어떤인지 어떻게인지는 둘 중에 뭔지를 구분해야지. 어? KT는 어떻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KT가 어떻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How is KT? How is KT? KT는 안만 길어봤자? She. 여자 이름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하고 이거는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Very kind의 뜻은 뭐고? 매우 친절한. 네, 결국 이렇게 두 단어지만 결국은 무슨 시 덩어리인데?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죠? 네. 그런데 얘만 무슨 시인지 물어보면 얘는 무슨 시라고요? 얘만? 얘는 무슨 시야? 어찌 친절하다고? 아... 어찌 친절하다고? 대답을 하세요. 어찌 친절하다고 그녀가? 어찌 친절하대? 매우 친절하다. 무슨 씨야 얘는? 어찌 씨? 어찌 씨가 하는 일 중에 뭐를 꾸며 뭐를 강하게 좀 더 강조할 수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들어서 어떤 씨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따지면 결국은 아 왜 대한 대답이다.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이요? 어 매우란 대답 듣고 싶어. 매우요? 그러면 그녀는 얼마나 친절하냐, 어찌 친절하냐, 어떻게 친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How is she? 얼마나 친절하니? How kind? 그녀는? How kind is she? 그녀는 얼마나 친절한가요? How kind is she? 그랬더니 오늘 대한 대답 얘는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 얘는 어찌죠. 어떤 친절하냐? 어찌 친절하냐? 아, 어찌요. 내가 얘기했지. How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어떤. 또 되고, 어찌. 어찌, 어떻게, 얼마나 라는 뜻도 있다고. 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사용한 How is she는 이 뜻이라고, 어떠냐고. 네.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사용된 똑같이 생긴 How는 얼마나 친절한지 묻는 거라서 이 뜻이라고. 네.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고. 네. 오케이. 그래서 KT가 얼마나 친절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야, 걔 얼마나 친절해? KT요? 어, KT는 얼마나 친절하니? How is KT? How kind? 아, kind. 얼마나 친절한지 물어봤는데요? 네. 오케이. KT 얼마나 친절하니? How is...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kind is KT? How kind is KT? 했더니 대답이 She is very kind. 오케이. 아,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고 하여튼 얼마나 친절하냐고? 와, 엄청 친절해. 매우 친절해. 됐습니까? 네. 얼마나 친절해? How kind? Very kind. 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Always Olive. Olive요? Olive. Olive. 아, 올리브예요 이름이? 올리브일 거 아니야. 아. 파니스 뭐 재미로 배웠어? 아니요. 장롱안에 넣어놓을 거야? 아니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뭐 얼려놨다가 국 끓여 먹을 거야? 아니요.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게 뭐라고? 파니스. 그래서 뭐? 올리브 is old. 올리브 is old.
Olive is old. 오케이. 그래서 old의 뜻은 나이가 많은. 무슨 시? 어떤 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잠시만요. 어떤 시라네. 어떤지 물어봐. How is old? How is Olive? She is old. Olive. 남자 이름, 여자 이름? She. 그래서 다음 문장 얘 안 만 길어봤자 하고 얘를 강조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몇 살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어찌 올드? 어찌 올드하대? 매우. Very old하대. 네. 오케이, 그러면 이따가 듣고 싶어? 아, 잠시만요. 생각이 납니다. 얘는 얼마나 나이가 많아? 아,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본 거 아니야 혹시? 어? How old is she? 이런 거 어디서 되게 비슷한 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어? How old are you? 어? 누가 청룡이한테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I'm 뭐 아임 하든지 그래. 숫자로.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지금? 맞나? 네. 오팅. 네. 누가 청룡이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are you?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대답이 I am 14 years. I'm 14 years old. Years. Oh, I'm 14 years old. 그리고 여기서 배웠어, 안 배웠어? 응? 어? 그래서 그녀의 나이가 궁금하니까 뭐라 물었는데? How old is she? 어찌 늙었니? 어찌나 나이가 들었니? 그녀는 했더니 나이는 정확하게 몰라서 She is very old.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대요. Very old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이제 나 듣고 싶어? How is Harry? How is Harry? Harry 어때? Harry 잘 지내? 오, Harry 행복하대. 됐습니까? 네. Harry 안만 길어봤자 he고 다음 문장은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하고 얘를 강조하는 문장이죠. 네. 걍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걍 행복한 게 아니고 이렇대죠. 네. He's very happy. He's very happy. He is very happy. 오케이, 이제 다 듣고 싶어. 매우요? 어. 잠시만요. 그는 How 얼마나 매우 행복하니가 될 거고 How happy is he? How happy is he? 해리 나이가 궁금하면 해리 나이가 궁금하니요? 어. How old is he? 아. 어, 얼마나 웃긴 애인지 궁금하면 How funny is he? 얼마나 친절한지 궁금하면 How kind. How kind is he? 그쵸? 네.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에?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How old is he? How old is he? 얼마나 웃긴지 궁금하면 How funny is he? 오케이. 네가 얼마나 친절한지 궁금하면 니가요? 어, 너. 너 얼마나 친절하니? 잠시만요. How 친절하니죠? 갑자기 왜 친절한 생각이 나지? 체위로 시작하는데요? 이유인데
친절한 K로 시작하는데요. 아. How kind are you? 그래. 너 나이가 궁금하면. How old are you? 됐어? 네. 네. 잘했어요. 오늘도 훌륭하게 잘했네요. 지금까지 한 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몽땅 다 뭐? 네? 지금까지 한 문장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잘했고요. 브랜드도 잘 썼고, 영도 잘 썼고, 문장에서 하나 틀렸으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취도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우, 훌륭해요. 이 정도면 슬슬 중학교 올라가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